여기는 일본에 있는 고텐바 굉장히 아름다운 산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자, 읽으시면 됩니다. 예. 이런 곳입니다. 아, 이런 곳인데 네. 굉장히 좀 아름다워요. 이곳에 오니까 여기 정말 일본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들고 도시 쪽에서만 찍다 보니까 서울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항상 느꼈는데 고텐바에 오게 되니까 정말 일본 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일본의 풍경을 좀 많이 그대로 전달해 드릴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누구 여자친구 없어요? 우리 뒤에 기다리는 누가 안 보여요? 여자친구 보는 거 없어요.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통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전화 쓰려고. 여보세요? 지금 공중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왔어요. 전화할게요. 잠깐만. 받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시티콤에서 공중전화 빨리 이렇게 들어가더니 핸드폰 꺼내고 전화. 여보세요? 환경이 진짜 좋지. 공기 진짜 좋아요. 공기 짱. 네,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악기나 네. 잘 다룰 수 있는 악기나 배워보고 싶은 악기가 있나요?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저는 어릴 적부터 드럼을 굉장히 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게 드럼을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없었어요. 보통 드럼을 쳐본 사람들은 학교나 교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드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못 배워본 게 좀 아쉽고요. 다룰 수 있는 악기. 저 어릴 적에 피아노를 쳤었어요. 예, 체르니 30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잘 못 치고 그냥 조금 칠 줄 알고요. 그리고 이제 리코더 둘 줄 알고요. 단소 조금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조금 칠 줄 알고요. 네. 그리고 배워보고 싶은 악기. 저는 한국 전통 악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예전에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장구나 이렇게 흔한 그런 악기보다도 필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전통 악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전통 악기 중에서도 굉장히 색다르고 특이한 악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게 화보 촬영하라고 외국을 왔는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와 보니까 한국 정서가 더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전통 악기를 배우고 싶네요. 작곡 공부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평소에 작곡은 어떻게 하시나요? 작곡이요? 저는 근데 저희가 슈퍼주니어 앨범 1집 때부터 저희 앨범의 모든 애드립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피아노나 기본 틀을 잡아놓고 하는데 저는 제가 순간순간 생각나는 멜로디를 휴대폰이나 아니면 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다가 그냥 그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만드는 거예요. 네, 아직 한 곡을 전체적으로 만든 적은 없는데 부분 부분 괜찮은 부분들은 만들어 놓은 게 몇 군데 있어요. 나중에 그걸 합쳐보려고요. 그 곡이 완성되면 뭐 꼭 주고 싶은 멤버나 다른 가수분이나 아무래도 만약 제가 진짜 곡을 한 곡을 완성을 시킨다면 더 슈퍼주니어 앨범에 실고 싶겠죠. 네, 저도 참여를 하고 다른 멤버들도 함께 불러주면 더더욱 좋겠고요. 우선 슈퍼주니어 앨범에 곡을 실어보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피아노이지만 그래도 배우고 싶은 악기는 기타인데 그 이유는 그냥 어디를 가더라도 기타는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뭐 차를 타고 가더라도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제가 노래 부르고 싶을 때나 남들에게 아니면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갈 때나 기타 하나를 들고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기타도 소리도 너무 좋고 하니까 기타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신동입니다. 악기요? 악기 뭐 배우고 싶은 악기나 좋아하고 악기라면은 일단 뭐 소리를 내고 음악을 만들고 쓸 때 하는 악기. 제가 생각하는 악기 중에 매력은 드럼인 것 같아요. 이게 음은 없지만 이 박자, 이 비트, 이 매력이 있잖아요. 뭔가 쿵쾅쿵쾅 거리면서 챙챙 거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쿵쿵 흔드는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을 주는 드럼. 이 드럼 사실 너무 배우고 싶은데 이게 또 어렵잖아요. 선뜻 이렇게 배우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그리고 또 드럼이 굳이 이렇게 드럼을 딱 세팅하고 드럼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그냥 아무 때나 쳐도 쿵쿵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쿵쿵 소리를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난타라고 하죠. 그냥 드럼통을 막 때리거나 이런 데서 또 매력도 있고 박자 하나로 뭔가 음악을 만든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드럼을 좀 좋아라 하고 또 여러분께 추천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콘서트 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게 제가 정말 조금만 배워도 재능을 확 뭔가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배우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노력해서 보여드릴 의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연락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님입니다. 그 제일 좋아하는 악기나 배우고 싶은 악기. 악기 저는 드럼이요. 이 드럼이 뭔가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성격이 좀 얌전하고 약간 좀 지적이고 약간 감정 화났다는 기분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되게 내면적으로만 속삭이니까 그런 드럼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리듬을 타는 것도 재밌고 정말 드럼이 가장 물론 많은 저희 팬분들은 아우 드럼 나만 하지 않는다 부신다 이런 의견들도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드럼을 배우고 싶습니다. 콘서트 때나 보여주시겠어요? 아, 콘서트 땐 또 우리 시원이가 드럼을 치고 성민이가 기타를 치기 때문에 콘서트 땐 제가 노래를 하겠죠? 그러면은 피아노로 한번 콘서트 때 가볼까요? 피아노 한번 콘서트 때 가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악기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일단 그게 어렸을 때 배웠었지만 하다가 이제 조금만 배우고 그만뒀던 피아노를 조금 더 깊게 더 많이 이렇게 배워보고 싶어요. 일단 피아노 소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좀 아름답고 저는 그 노래 중에도 피아노 반주가 앞에 나오는 그런 노래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꼭 더 많이 배우고 싶고요. 네, 하나만 말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피아노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장구를 했었는데 장구도 더 배우고 싶어요. 사물놀이 중에 네, 장구 소리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덩덕 궁덕궁 덩덕 궁덕궁. 네. 피아노랑 장구 좀 배우고 싶어요. 콘서트나 네. 그럴 때 팬분들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콘서트 때요? 뭐 시켜만 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연습해서 하겠지만 같이 이렇게 좀 사물놀이 팀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 장구도 괜찮지만 난타 있잖아요. 난타 멤버들이랑 난타 해보고 싶어요. 콘서트 때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면 저희 슈퍼주니어가 난타 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신동 씨도 난타 얘기하셨죠? 어 정말로요? 같이. 예. 네. 원래 신동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좀 이런 리듬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몇 명 해서 난타 공연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갈게. 자 좋네. 좋아요. 자 갈게요. 자 좋아요 지금. 자 자 좋아요. 오케이. 얼굴만 더 보여줘. 자 얼굴만 더 찝니다. 자 좋아요. 얼굴만 더 보여줘.